이제 부동산 그러신 거는 자 여기는 뭐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그냥 네 개가 모두 자 요거 네 개가 모두 답이었으니까 간단하게 보면 좀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작년도 30회 때 저거 거래 대상 뭐 요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래 대상이 아닌 거 아닌 거라고 해서 이제 127페이지에서 이제 2번 요놈이 바로 이제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아마 올해도 저거 유사하게 아니면 지문에서도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자, 먼저 주택법 들어가죠. 근데 자, 2번에서는 바로 나왔죠. 택지개발촉진법은 맞는데 무슨 임대차. 자, 임대차는 안 들어가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다 안 들어갑니다. 탑 여기 있네. 근데 4번은 약간 헷갈렸습니다. 법은 이상한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건물. 그냥 건물의 매매 계약이니까 그거 보고 자 요거 이제 뭐 저기 법률이 좀 이상해도 어차피 건물 그랬으니까 답은 바로 자 2번이었습니다. 여기 작년도 문제였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 3번이 바로 저기 4번에서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하고 물건이 다른데도 중개사무소가 되겠냐? 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저 중개사무소를 못 봤으면 4번. 요 4번을 못 봤으면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좀 있었습니다. 한번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옆에 이제 5번까지도 요거는 그냥 답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6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29회 때. 뭐 이런 것들은 뭐 신고 대상 인데 아니다. 해서 최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132페이지에서 7번. 아마 딱 7번 요 정도 하나만 딱 풀어보시고 9번 하나 풀어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작년도 문제 좀 괜찮았습니다. 먼저 132페이지에 다른 문제보다 딱 요런 문제가 제일 괜찮습니다. 별표 3개일까. 아마 올해는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정말 이제는 60일도 틀렸다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상합니다. 1번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계약서를 개업이 작성 교부했는데 거래 당사자는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하는 같은 손님한테 손님 네가 가서 신고해라. 이게 말 되거냐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도 틀렸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60일 아니죠. 30일. 이거 완전히 정말 틀립니다. 그리고 자 2번에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는 부동산 거래신고 걸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말이 안 됩니다. 중개보조는 아주 대행도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그 다음에 개인이 국가가 하나가 끼었다는 겁니다.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양당사자는 아닐 건데 한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할 건데 국가가입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공사와 개인이 그랬으니까 그냥 개인과 개인이 그랬으면 니네 둘이 와라. 그랬을 건데 국가가 그럼 지방공사가 신고합니다. 3번. 그러니까 요 문제는 아직 안 나봤습니다.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어. 또 어디 나오면 어디 법률에서 이제 공기업 이런 법률 하나 나오고 또 양당사자가 아니 또 일반인이 막 이럴 겁니다. 개인이 이럴 건데 아니라고 국가 등 그냥 지방공사가 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요놈 두 번째 나옵니다. 공법상 이용자인이나 거래규제도 부동산 거래신고서의 기재사항이라고요? 아니요. 권리이전.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는 신고 안 한다. 자꾸 우리 진도에서도 맨날 써봤던 겁니다. 4번은 말이 안 되고, 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매 대상 토지 중에서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한다는, 요것은 다 쓸데없는 소리, 조건 기한 신고해야 안 해? 조건을 거래 당사자가 약정하면 신고사항이다. 맞잖아요. 조건 기한도 신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답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6번 같은 게 우리 시험 문제 딱 자, 뒤에도 유사한 거 나오는데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요놈이 아주 정말 괜찮습니다. 26회 때 나온 건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고를 해야 되는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실제 거래 가격의 전체 란에는 지금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부가가치세 아까 분포 분양권 입주권 요 문장이었습니다. 그놈 포함인데 근데 이제 분양권 입주권이 전혀 아니잖아요. 전체면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또 제외가 맞아요. 염장 어려웠습니다. 여기 분양권 입주권 나오면 포함 분포 그러니까 그 포함 뒤에 나온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외가 맞아. 정말 이 문제 딱 잡잡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집합건축물 저 끝에 볼까 집합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을 그게 다 네 집이니 막 2층부터 저기 15층까지 다 적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13층 계약을 하면서 너무 어이없네 막 이럴 겁니다. 전용면적만 그 집합건축물이 아니면 연면적이다.
라고 겨누셔야 됩니다. 이런 거 또 나올 겁니다. 2번 X. 그리고 여기는 막 금액도 이상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맞았네. 여기다 조정 지역, 투기 지역 이러면 안 됩니다. 투기 과열은 맞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6억이라고요? 6억에나 3억. 자, 이런 문제는 꼭 정말 내면 또 여기다 공식 가격 이럴 겁니다. 아니요. 실제 거래 가격.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이면은 3억부터 신고합니다. 작년도 문제가 뭐 3억 미만은 해당 없음. 맞아요. 3억 이상부터니까. 3번도 X.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이놈이 이제 우리 문제. 분양금액 난에는 분양권인데 추가부담금 권리가격 분양권이 나올 가격입니다. 요거 입주권 아니니? 그러니까 분양권, 입주권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입주권이 맞습니다. 입주권. 권리가격 나오고 추가부담금이 나오는 것은 입주권이지 무슨 분양권이요? 그입니다. 분양권은 그냥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들어와요. 돈 다 내고. 여기 권리가격은 대지권을 얘기합니다. 권리가격하고 추가부담금 나오는 것은 입주권. 요 문제는 아주 최고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거짓이 무슨 500이냐? 거짓으로 그냥 신고 안 했을 때가 500이다.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했을 때는 500만 원이라 취득가액의 5%입니다. 금액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아주 난이도가 최상급으로 어려웠다. 아마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제일 괜찮고 어려웠습니다. 그 이제 뒤쪽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신고서 뭐 작성 방법 내용 이런 것들 잘 안 냅니다. 근데 10번 같은 것은 금방 문제 풀어보신 거하고 거의 약간만 좀 차이가 있어갖고 그 문제 딱 풀어보면 완벽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부동산 그리신 거는 뒤쪽에도 그냥 해설만 봐도 조금 좀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외국인 138페이지 외국인에서 이제 취득.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139페이지 거기 나와죠. 계약과 계약 외. 요 박스만 한번 잘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계약은, 근데 여긴 또 60일입니다. 외국인은. 그러니까 외국인 문제 볼 때는 계약 체결 60일이 맞습니다. 그대로 30일 아닙니다. 여기는 또 매매 외에 증여도 교환도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약 외 상속 경매.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내국인은 안 들어간데 이거 다 들어가요. 계약 외에는 또 6개월인데 요 계약 외에 6개월짜리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거기 내용에 상소, 경매 좀 더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다가 자본금, 그 다음에 의결권, 사원이 막 들어오네 2분의 1 이상. 그럼 외국인입니다.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6개월인데 신고해라. 그 다음에 제재가 500이 없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네, 내국인은 30일에 500이더만 좀 다릅니다. 여기 60일이고 300이고 외국인은 좀 봐주나 봐. 그 다음에 계약 외하고 계속 보유는 100만 원. 그 다음에 허가 안 받으면 군사문화 환경에서 2년 전년 저기 볼까 2년에 2천입니다. 2년에 2천 아주 2년 전년하고 2년 해갖고 못 알아들으면 한 번 더 욕을 더 할 거예요. 쌍욕을 하고 아주 교도소로 보냅니다. 개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번 2번도 뭐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좀 괜찮기는 한데 그 다음 이제 우리 작년도 나온 문제 5번 요거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지금 뭐 요런 문제는 자, 기출문제만 잘 풀어봐도 아까 1번, 2번 같은 것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자, 먼저 한번 5번 해보실까요? 부동산 외국인 취득. 그러니까 외국인 등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취득. 여기는 거래라고 안 합니다. 취득. 유상무상 안 따져. 아까 상속 경매 증여 다 들어갑니다. 특례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근데 여기 3개월이 있었을까요? 아까 경매 계약이더라, 계약 외더라. 자, 국제연합 전문기구와 경매로, 그러니까 경매에다가 신경 써봐야 됩니다. 상속, 경매, 판결, 합병. 법률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였습니다. 자, 여기는 경매인데,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부동산 등을 취득했던 날로부터 3개월. 경매가 3개월일까요? 경매 6개월. 3개월 자체가 없습니다. 6개월. 그게입니다. 나 2번. 근데 임대차가 뭔 6개월이냐? 60일 그래도 안 맞습니다. 자, 먼저 볼까? 외국인들이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자, 임대차가 무슨 취득입니까? 임대차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너무 황당했습니다. 60일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닙니다. 신고 안 해. 뭔 임대차를 신고해? 이게입니다.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무슨 계속 보유가 1개월이냐?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 그 다음에 보유,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로부터, 아, 여기는,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아, 보고입니다.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근데 이게 맞는다는 게, 우리 세종시장님은 전달이 있는데, 세종시장님은 전달이 없어요. 시도지사에 세종시장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요 3번은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특별자치시장은. 그러니까 다른 시도지사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다시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전달. 그런데 여기는 전달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문제도 처음 나와갖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은 우리 세종시장은 그냥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바로 제출해요. 어디 전달이 없잖아요. 세종시장님 위에 누구 있니? 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국장한테 제출. 3번이 맞았어요. 정말 정답도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제 30일 같은 거 근데 여기는 말이 안 됩니다. 외국인 등이 허가 불허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30일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다 정말 시험 문제 냅니다. 15일 아까 허가 박스에 15일 있었을 겁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도 15일입니다. 엄청 고민하시나 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자, 법원에 확정 판결로, 근데 판결은 신고를 안 한다고요. 6개월이 뭔 얘기입니다. 판결로, 이건 너무 엉뚱했고, 판결로 취득한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닙니다.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답은 바로 3번. 작년도 문제가 조금 좀 만만치 않았구만.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142페이지에서 자, 1번 같은 문제가 아주 괜찮았고요. 허가받는 면적. 뭐, 요건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2년, 4년, 그 다음에 5년. 자, 이용 의무 기간.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행 강제권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허가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특히 우리 기업본에서 저 5일이 맞나? 저 5일을 살짝 빼버리고, 그냥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 아니요. 2년이야 징역이니까 충격을 좀 완화시켜야 됩니다. 또 얘가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5일. 5일 맞습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허가는 좀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기억은 맞아. 자, 두 번째 경매. 근데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 규정을 적용할까요? 적용 안 해요. 경매는 속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적용하지 않는다. 허가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런 문장은 나중에 우리 시험장 가보면 이제 적용한다고 나옵니다. 적용한다고. 자, 꼭 일단 한번 맞았던 문장은 꼭 틀리게 바꿔서 내본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은 맞아. 적용하지 않는다가 맞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용, 뭐 편익시설, 농업, 협의양도. 딱 그 네 개가 2년. 우리 아마 요약집 할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써드릴 겁니다. 자기의 이제 거주용입니다. 집이 필요해서 그럼 이거 4년으로 5년으로 써야 되겠니? 그입니다. 이용할 목적으로 이거 꼭 낸다는 겁니다. 허가받는 자는 작년에도 또 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기 아까 거주용만 계속 보고 있어라. 그입니다. 문장만 괜히 길어졌다. 토지 취득으로부터 2년 맞잖아요. 거주용 정말 2년 맞습니다. 거주용, 그다음 편익시설, 농업 등의 이용. 그 다음에 협의 양도. 그 네 개는 2년 맞다는 겁니다. 2년간. 맞아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2년 지나면은 이용 안 해도 돼. 요 소리입니다. 꼭 5년 이용하라고 안 했다. 자, 그러면 기억리는 지금 나란히 맞았는데요. 5번이 답이냐, 아니면 3번이 답이냐. 자, 1번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요 문장은 작년도는 또 맞게 나왔어요. 자, 볼까요? 토지에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개월 정해놓고, 그 다음에 명령을 이행하지, 이행을 하는 경우는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해요. 한 2년 동안 말을 안 듣더니 3년째부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말을 들으니까 중지는 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뒤에를 잘 보라는 겁니다. 끝까지. 명령을 이행하기 전 것, 그럼 2년 말 안 들은 것,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요?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죠. 한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을 안 들어 먹은 것을 징수 안 한다고요? 징수한다. 그러니까 살짝 바꿨다는 겁니다. 작년도 옳은 걸 해놓고 요 놈은 또 옳게 만들었어요. 작년도에는. 징수해서는 안 된다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답은 디귿 니을 빼야 돼요. 니을 빼니까 3번. 답은 바로 3번이었다.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실무 쪽을 한번 와볼까요? 자, 실무 쪽에, 자, 뭐, 중개계약서 작성. 저거 절대 안 내더니, 그리고 우리 서식에서 이제 약간 냈었습니다. 저건 아주 쉬웠습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기본에 뭐, 세부에 뭐. 자, 이건 무조건 낼 정도니까, 요 놈은. 근데 우리 실무 쪽에서는 이제 6개밖에 안 나와요. 자, 정말 이제 앞쪽에서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게 앞쪽에 아주 뭐, 아예 몰빵으로 다 나옵니다. 뭐, 주택임대자, 상가건물 임대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확인 설명서, 이제 147페이지인데, 요 놈은 반드시, 우리 법정에서도 나오긴 나오니까, 이제, 여기는 확인 설명서.
기본에 뭐, 그 다음에 세부에 뭐, 요즘은 확인 설명서 이제 구조인데, 요걸 바로 이제 시험 문제가 비교하는 문제로 서서히 내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주거용으로 이제 많이 늘 건데,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앞에 문장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라. 라고, 기본. 자, 기본 확인사항인데, 자, 우리 다시 이제 나중에 뭐 무죄풀이제도 자세히 요약집도 있으니까 아직은 그냥 좀 안 돼도 좀 간만 잡아보셔야 됩니다. 기본 확인사항. 자, 기본 확인사항은 누구한테 안 물어봐. 내가 직접 공부를 떼보거나 가서 조사하거나 임장을 하거나 그러면 아주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다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기본이요. 이게 8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자, 먼저 말이 되는데 순서적으로 약간 말이 돼요.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몰라도 대상 권리를 무조건 나올 정도입니다.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입지 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뭐 한다고요? 비거치. 거친 안 해. 비거치. 자, 이런 식으로 딱 8개가 된다는 겁니다.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치. 이거 매일같이 쓰는 확인설명서니까 이건 그냥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 없이 소재 면적 대상 물건의 표시입니다. 자, 표시인데 여기에 이제 내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능력 이런 게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기본에 있어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위반건축물 우리 위반건축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다 책임지고 날 네가 나오랍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올 거예요. 잘 봐야 돼. 여기입니다. 그다음 권리관계, 갖고 울고, 그다음 토지 이용계, 공법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입지조건, 그래서 밖에 있는 도로, 대중교통입니다.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비실 있냐 없냐, 자체적으로 관리하냐, 아니면 맡겼냐. 우리 경비실이 있으면 위탁입니다. 저기 영역사한테 맡겨갖고 거기서 막 파견해요. 그리고 꼴보기 싫어요, 진짜. 비선호. 비선호 시설, 막 납골당, 핵폐기물 시설, 축사. 비선호 시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 막 배우고 하는 게 얼마라고 예정된 얘기입니다. 네가 금액을 얘기해 줘야지. 거래 예정 금액 등. 그 다음에 세법, 취득 관련 조세. 뭐 세금을 누구한테 물어보니 그럼 뭐 세법 교수님은 왜 계시냐? 그럴 겁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인데 종목이나 세율인데 세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율, 퍼센트. 농지 3%, 상가 4%, 주택은 금액에 따라서 1, 2, 3입니다. 요즘 2%가 약간 구간이 정비가 됐죠. 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세부는 이건 물어봐야 돼. 안에 있어. 세부 확인사. 기본이다. 세부다라고 무조건 낸다는 겁니다. 세부 확인 사항 4개입니다. 4개. 자, 그러면서 이제 실내 벽면 환경. 이라고 해서 이제 실내에 그입니다. 실내 안에 있으니까 물어봐야지. 실내 그다음에 벽면 정말 실내 벽면 있잖아요. 아니 뭐 벽면 있네. 그리고 환경 실내 벽면 환경 요게 바로 이제 세부입니다. 그리고 그냥 권리관계 말고 실제 권리관계 저기 바깥에 가면 유치권 법정지상권 있어 분명히 있을 거야.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입니다. 어느 확인설명서나 다 실제해요. 정말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유치권 법정사건 있을 거니까 다 있어. 그다음에 내부, 외부, 옛날에는 내외부 그랬는데 내부, 외부 시설물, 수도전기, 가스, 소방, 요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안에 있으니까 자료에서 물어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저기 주택, 주거용에는 주거용하고 그다음 비주거용 좀 다르다는 겁니다. 감지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우리 학원에도 아마 있을 건데 우리 이제 아파트 딱 누워 계시면은 저기 배꼽 모양으로 달려 있는 감지기 불나는 거 하얀색 있을 겁니다. 여기네 요거 저거 8,000원인가 9,000원인가 그럽니다. 감지기 11번가 가도 살 수가 있고요. 감지기 요게 이제 아파트는 빼라 요소를 합니다. 몇 개 있냐고 그입니다. 감지기입니다. 근데 우리 비주거용 감지기가 아니란 겁니다. 여기 이제 소화전 비상벨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꾸 내려고 한다. 비상벨이나 불나 그럼 이제 막 거기서 울려. 그 다음에 소화전 느낌입니다. 소화전. 여기는 감지기 아니라고. 주거용이나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제외하라고. 아파트는 다 있어. 아파트는 제외하고 연립, 다가구, 다세대, 다중, 단독주택. 그러면 감지기가 몇 개 있냐고. 세라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잘 알아. 주인도 안 세봐서 모를 겁니다. 그럼 네가 세. 이래야 됩니다. 벽면하고 법의 상태. 그 다음에 환경조건 느낌입니다. 이조소. 요건 바깥에 있는 도로고 요거는 안에 있는 1조 소음 진동
그러니까 맨날 우리 환경 조건, 입지 조건이 뭐요? 자꾸 물어보는 거 조건 바깥에, 요건 안에. 1조. 그 다음에 소음, 그 다음에 진동입니다. 1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중계보수만 외롭게입니다. 얘만 왕따입니다. 기본에도 못 끼고, 세부에도 못 끼고, 중계보수하고, 자, 중계보수는 정말 세부도 아니고, 물어볼 것도 아니고, 어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계보수하고 실비의 금액. 자, 실비의 금액인데, 근데 이제 우리 최근에 와가지고 여기는 지불 시기, 요 지급 시기, 중개에 중개부서 언제 지불할 거냐고 자 지불 시기, 지급 시기를 기재하고 갑자기 나왔다는 겁니다. 지급 시기, 잔금 치를 때 받을 거요. 우리 보통 잔금 치를 때, 잔금 치를 때 많이 받습니다. 계약 체결 때 받을 거요. 잔금 치를 때 받을 거요. 언제 받을 거요. 언제 주기로 할 거요. 이거 아예 시기를 쓰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서. 자, 1번은 그냥 어렵지 않네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해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도, 자, 여기서 그냥 해설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특히 3번. 그러면 150페이지에서 3번을 한번 잘 보실까요? 이런 문제가 아주 그냥 기본입니다. 자, 먼저, 자, 토지. 근데 토지라고 있습니다. 토지의 매매 경우에, 자, 150페이지 한번 3번 보실까요?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유사 기본. 기본 안 물어본다 8개다 근데 이제 토지에서는 좀 하나가 빠지긴 할 건데 자 기본 확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정말 답이 그냥 바로 그냥 손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입지 토지에다가 입지 기본에 있잖아요. 근데 실제 실내에 요건 어디 있을까요? 아마 그냥 권리관계 그러면 기본이 맞습니다. 실제 뭐라고요? 세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권리관계 여기 있네. 실내 벽면 환경 세부 저건 세부 이건 바로 그냥 답이 나옵니다. 2번, 그 다음 거취, 3번, 4번도 여기 있고, 비거취. 그러니까 나란히 3, 4, 5는 기본에 있고, 입지도 기본에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실내 벽면 환경, 실내 벽면 환경은 세부여. 이건 무조건 나올 정도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4번은요, 정말 치사하게 저렇게 내렸습니다. 자, 먼저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기본 확인 사항 중에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근데 첫 번째 우리 공원은 정말 없으나 공원은 근데 정말 공원이 왜 없나 하는 건 좀 그런데 일단 공원은 없고요. 거기 이제 우리 박스에 나오죠. 도로, 대중교통. 그다음에 초중고도 교육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판매나 의료 시설도 있는데 정말 공원이 없으나 공원이 정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아주 너무 어이없게 답 찾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일본 공원은 입지 조건에 안 나와요, 여기입니다. 저기 공법에 가끔씩 나와. 그러셔야 됩니다. 뭐 공원이 있으면 뭐 사선지 아니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 정말 여기서 헷갈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뒤에 바로 이제 자, 5번보다는 저건 이제 뭐 몇 개냐 이런 건 이제 금방 알 건데 6번. 정말 6번 같은 것은 아주 여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 설명서. 근데 네, 비주거용 있습니다. 비주거용. 그리고 개업공인사의 확인 설명 사항에서 옳은 것은 아마 요 문제가 난이도 아마 최상급이었을 겁니다. 정말 요 문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잘 보실게요. 비주거용. 아마 또 내볼 만합니다. 여기다가 토지 또는 비주거용. 비주거용 아주 독특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토지라고 해서 이제 내볼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확인 사항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아마 요거 답 찾는 분 많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그러니까 여기서 세부는 맞기는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법 맞았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잘 보시기에 비주거용. 자, 가로에 보셔야 됩니다. 비주거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단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예 요 문제는 그냥 떨어져라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거용에 감지기가 있니? 그거 주택에나 있지, 주택에. 그러니까 세부 환기상 맞는데 비주거용이 없잖아요, 비주거용에. 비상별 소화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업번 들어가면 안 돼요. 기업번. 그러니까 벌써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이 그냥 우수수 떨어집니다. 1번, 2번, 4번 저놈들 다 틀렸어. 그입니다.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요. 그럼 니은만 보면 답이 나오겠네. 자, 니은 이거 다 똑같이 있잖아요. 3번도 5번도 있고 그입니다. 그리고 니은번 볼까요? 내진 뭐 주거용 비주거용 다 있어요. 내진 지진 나면 상가도 위험하잖아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맞잖아요. 저 기본에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어느 확인 설명서 실제 다 있습니다. 실제 권리 관계 아까 기본 아닌 거 찾아봐. 요놈이 답이었잖아요. 세부 확인상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비주거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답은 1번이 답을
5번인지 3번인지 답을 아예 알려줄 거예요. 그입니다. 환경조건. 근데 여기 오면요, 지금 저 비주거용 절대 안 보고 있을 겁니다. 비주거용, 비주거용, 비주거용 환경조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비거치하고 그 다음에 비선호하고 환경이 없다고 했구만. 비주거용에는 비, 같은 PC, 비주거용, 비선호 없고 환경조건 없고 상가가 무슨 환경조건이 필요하니 그입니다. 우리 학원도 저 옆에 봐봐라. 어디 밖에 보이나 그입니다. 1조 소음 진동 같은 세부 확인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 때문에 다 틀린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 다 맞는 것 같은데 엉뚱한 질문.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비주거용이라니까 비주거용 기업번 안 들어가고 닐번 안 들어가고 비선호도 안 들어가고 그입니다.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내놨다는 겁니다. 아주 쓰러지겠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발 좀 틀려주세요. 그런 문제인데 그걸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면적을, 면적을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 묘지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가족 묘지 같은 것은 점유 면적이 10, 100이나 1000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나. 근데 그런 면적 외에는 거의 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1번 와보시라는 겁니다. 154페이지에 그 아래 지금 면적 다 써놨습니다. 그거 꼭 저 박스는 그냥 놔두고 개인 묘지, 그 다음에 가족 묘지, 점유, 설치 면적 이런 거 한번 써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무할 때 엄청 필요해 그럽니다. 근데 1번 볼까요? 옛날에 60이라고 한번 4번 정도 했었는데 저 개인 묘지는 15일 추가 때 보실까요? 설명에서 틀린 건데 1번이 바로 이상하잖아요.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 20이 어디야? 구경도 못할 건데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이 아니라 30입니다. 10 그랬으면 헷갈렸을 겁니다. 그건 가족이고 가족이고 그입니다. 개인 묘지 하나는 30이요. 30입니다. 자, 2번, 5번까지 다 맞아요. 그입니다. 뭐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오른쪽도 자, 3번하고 이제 2번에 뭐 3번이라든지 3번에 또 1번이나 그거 다 유사하게 점수득실 다 인정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입니다. 분명직원 다 인정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전원 거 다 인정돼요. 오히려 2001년 후에 설치한 묘지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해설만 봐도 너무 쉽게 그냥 자 3번하고 2번은 최근에 바로 나온 문제인데 가장 최근에 형태도 비슷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해석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뒤에 이제 156페이지는 이제 전자계약. 자 전자계약의 문제는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요건 조금 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가 법정지상권 딱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건 이제 좀 1차가 좀 돼야. 사실 뭐 우리 법령 문제가 아예 아닐 정도인데 그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이제 명신탁에서 이제 159페이지에서 명신탁만 159페이지에서 이제 우리 명신탁은 부동산 실권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이렇게 명의신탁 자 먼저 첫 번째 등기형 계약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자 먼저 등기형 명의신탁은 등기형 명의신탁은 매수인이 사요. 직접 사서 신탁자가 사서 수탁자한테 등기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형 명의신탁은 효과를 한번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막 2차나 2차 다 같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명의신탁 약정은 이렇게 합의는 이거 보호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탈세 탈법 절대 보호 안 된다는 겁니다. 무효 게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신탁자가 사서 수탁자한테 줄 건데 탈세 탈법 목적으로 그러면 물권 변동의 등기도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좀 무효. 이거 만약 유효 그러면 뭔 놈의 국가가 막 불법 편법을 도와줍니까? 무효. 무효. 효력 절대 못 줘.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제3자가, 제3자입니다. 제3자는 먼저 선의악의.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알았다, 아니면 몰랐다. 이거 따져야 안 따져요? 알았다, 그래도 유효. 몰랐다, 그래도 유효. 그러니까 저기 우리 민법에는 선의만 보호하잖아요. 뭐 저기 사고라, 착오라든지 아니면 뭐 비통정 이런 것들은 다 보게 되면 선의만. 근데 여기는 명신탁은 악의도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줘버려, 줘버려. 신탁자 골탕이나 먹이게. 그러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 자, 대신에 적극 가담은, 이렇게 적극 가담은, 자, 이거는 적극 가담도 보호해줄까요? 아니요. 그입니다. 아예 안 판다는데 막 술 먹여갖고 취증에 막 도장 찍어서 가져가요. 적극적으로 가담하다. 그냥 가담도 괜찮습니다. 뭐 이중매매도 그냥 가담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경쟁의 원칙이니까. 근데 적극 가담 안 판다는데 아주 우겨서 적극적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103조 위반입니다. 이거는 무효.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X. 근데 악의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X. 유효라니까요. 악의도 취득해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법이요. 신탁자 걸탕 먹어라. 그입니다. 네 번째, 여기는 횡령죄가. 자, 횡령죄는 이제 수탁자가 팔아먹을 건데, 자, 수탁자. 자, 보관하고 했을 횡령죄.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옛날에 성립한다고 했었다가 지금은 안 한다. 완전 바꿔놨던 겁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실명등기 해라. 그럽니다. 실명등기. 자, 실명등기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고 합니다. 누구한테. 지금 매도인에게 사왔을 건데, 등기도 무효? 약정도 무효. 그러면, 원래 누가 소유권 갖고 있어서? 매도인, 매도인. 그러니까 무슨 대위라고요? 매도인 대위, 매도인 대위. 이거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인. 매도인 자리에 앉아서 대위해서 찾아오라는 겁니다. 안 찾아면 교도소 보내줄 거요.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계약형. 둘이 얼마나 친하면, 친하면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탁자가 매수하여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친구 수탁자한테 등기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산다는 소리가 신탁자가 산다는 소리가 납니다. 여기는 돈 주고 수탁자가 사. 봐줄 수자입니다. 수탁자가 사입니다. 사는 사람이 달라. 여기는 신탁자가 매수하여. 자, 금방 답이 딱 나옵니다. 신탁자가 매수하여 탈세 탈법 목적으로 수탁자한테 줘. 여기는 돈 주고 수탁자한테 사라고. 둘이 엄청 친해갖고 입니다. 계약형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인데 자금 조달. 오히려 쇼 문제는 이쪽이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금 조달. 자금 조달 해서 그 다음에 누가 사냐고 수탁자가. 신탁자가 산다. 여긴 수탁자가 산다. 입니다. 수탁자 줘버리자. 입니다. 수탁자가 매수한대니까. 입니다. 매도인 선이면 어떻게 돼? 요소가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다 명의신탁 약정만큼은 보호해 줄 수 있다 없다. 그죠? 무효. 탈세 탈법을 어떻게 도와줘? 자, 두 번째가 등기 조심해라. 하기입니다. 등기. 근데 여기서는 매도인 선이라는 겁니다. 매도인 전혀 몰라.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여기는 사서 주니까 명의신탁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왜 지 앞으로는 등기 안 하고 친구 준대? 그러면 명의신탁이라 안다는 겁니다. 돈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여기는 매도인이 뭐 자리 깔았냐 그럴 겁니다. 어디 미아리 갔다 왔어? 그럴 겁니다. 매도인. 여기서 매도인이 선이라는 겁니다. 선이 거래 안전 때문에 어찌야 돼? 넘어가야 돼? 아니면 또 등기를 무효라고 할 거예요? 등기 유효. 여기 유효라는 겁니다. 매도인 선이 거래 안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뒤집어 놓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여기는 유효. 요 조건으로. 근데 매도인이 알아. 명신탁을 알아. 무효. 보여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 아예 다 똑같고 횡령죄. 수탁자가 팔아치웠네. 수탁자 건데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뭐 너무 뻔한 소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명등기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올까요? 못 찾아올까요? 수탁자? 유효. 유효. 실명등기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팔아치웠어요. 팔아치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무슨 매도인 제의가 나올까요? 아니요. 여기는 부당이득. 왜냐하면 자금 조달 3억을 줬는데 팔아치웠네. 그럼 다시 수탁자한테 돈이 들어갔네. 그건 누구 돈이요? 신탁자 돈. 내 돈 내놔 내 돈.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자, 부당이득은 반환 어쩌고죠. 민법의 대우 원칙이요. 부당한 이득 챙기고 있는 수탁자 돌려줘야지. 뭐 달라가면 배째 이럴 겁니다. 그래서 간죽간죽 해갖고 결국 못 찾을 건데 이론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부당이득 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한번 1번 한번 잘 볼까요? 요 1번 같은 문제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누가 사? 갑은 을과 그다음에 을은 그러면 을 소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파는 매도니요. 갑이 사. 그냥 갑은 매순인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데 갑은 을하고 오게입니다.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사서 줘. 등기형이요? 계약형이요? 등기형. 계약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줘. 을소가 납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병 사이 간에 갑과 그리고 병 간에 명신탁 약정에 따라서 병명의로 바라 갑앞으로는 등기 안 한다는 겁니다. 중간생략. 그 병이 바로 친구요. 명의를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 겁니다. 지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썩 빼고 중간 생략 등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형이라고.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걸 찾아보라고. 그럼 1번 보라는 겁니다. 계약 명신탁에 해당한다. 이게 계약이니 그입니다. 던졌니 그입니다. 사서 명의를 친구한테 빼돌렸잖아요. 등기형 벌써 1번 틀렸잖아요. 병명의 등기가 유효하대요.
그게 위협입니까? 무역. 그럼 국가가 편법을 도와주겠니? 그겁니다. 국가는 절대 편법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형 아니구만. 매도는 손해도 아니구만. 뭔 소리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병명리로 등기가 이루어지면은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아마 요 문제에서 딱 걸렸을 거라 합니다. 지금 소유권 누구한테 있나요? 등기 무효라고. 누구라고요? 을. 그러니까 갑을 정리 좀 해놓고 가시지. 저기 을 소유 그랬으니까 을. 을 매도인. 그러니까 매도는 알면서도 갑을 나오니까 또 헷갈려갖고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껌짝 않고 그대로 을한테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 대의로 을을 대의해서 찾아와 가봐. 그럽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갑은 매매계약이 매매계약. 그렇죠? 매매는 유효.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찾아오라고 전말할 때 매도인 대의로 탐욕 있구만. 그리고 5분에 볼까? 뭔 부당이득이 나와. 그입니다. 매도인 대의라고 해야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해. 그건 계약형이 되니까 자, 부당이득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제일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뭔 등기형을 갖고 계약형 얘기를 하는데 그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법령에서 나온 문제인데 자, 뒤에 2번, 3번도 거의 유사해요. 자, 이 정도니까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이러고 또 문제집에서 한번 볼 거고 그입니다. 그 다음 우리 농지법도 몇 가지가 꼭 시험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다 틀린 거 해가지고 그냥 우리 공법에서 배운 거 그런 것들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금은 이제 요 정도만 보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4페이지에 그리고 자꾸 요거 1차인데 자꾸 저를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주택하고 상가금을 바로 이제 상가금을 바로 임대차. 자, 임대차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택임대차인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뭐 대항력 이런 건 이제 아실 거고요. 정말 이거 1차가 안 되고 2차가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첫 번째 대항력은 반드시 등기인데 집주인이 등기를 해줘 안 해? 그죠? 등기 안 해줘. 그입니다. 안 해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등기를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 임차인한테 너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열쇠 받는 인도. 이게 거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주민센터 당장 쳐들어가 전입신고 주민등록입니다.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자 그럼 이제 항상 여기는 언제라고요? 전입신고야 오늘 들어와도 오늘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닙니까? 안 해. 그죠? 자, 등기는 당일인데 이건 다음날이라는 겁니다. 다음날 언제?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놨다는 겁니다. 전입도 안 하고 그리고 열쇠도 안 받고 이사도 안 가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 개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확정일자 오늘 찍혀 있어도 언제일까요?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받아봐야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 와야 돼. 전입신고 해야 돼. 이거는 떠들어 보면 다 나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대항력이 이제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첫 번째 단독주택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단독주택은 동이나 호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 그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지분 외에 동이나 호수까지도 어찌해야 돼 이런 거 맨날 그죠 맨날 나온다는 겁니다. 한 사람 집 여기는 지분만 맞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리고 동이나 호수 한 사람 집인데 동호수 기재가 빠져도 괜찮고 잘못돼도 괜찮고 요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자주 낸다는 겁니다. 다중, 다가구, 그럼 단독 2억입니다. 근데 다세대다, 연립이다, 아파트다. 여기는 집원 외에 101호, 201호, 301호 소유권자가 다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동이나 그리고 호수까지도 완벽하게 뭐가 된다고요? 기재가. 그러니까 나중에 막 연립에서는 저게 지한지 아니면 막 2분의 갖고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애매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잘못 기재하면 다 나중에 문제가 될 건데 그거 계약서 써준 사람 누구요? 개업이요. 다 쳐들어간다는 겁니다. 얘가 뛰어내릴 것 같아요. 안 뛰어내려요. 중개사무소 쳐들어가려고 째려보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주요 규정인데요. 자 규정. 먼저 첫 번째 여기는 최단 기간 있다. 몇 년이래요? 1년이라고 써도 얼마? 그죠? 2년. 아주 욕하고 살아라. 2년 전연하고 살라는 겁니다. 자 2년 안에 나가라 가면 2년. 아주 그냥 남자한테도 전연 그래야 됩니다. 똑같이 해서 2년. 그러니까 1년 계약서 약정을 해도 얼마라고요? 2년 그입니다. 그렇죠? 이게 써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근데 2년 써놓고 1년 만에 나간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계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자, 그리고 1년 써놓고 그냥 1년. 그렇죠? 약속 지켜줬으니까 그건 되는데 2년 써놓고 1년 만에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답 구해.
중개업소 네가 다 물어. 그 소리 합니다. 두 번째, 묵시죠. 기간 다 돼가는데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6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보증금 달라는 소리도 안 하지, 나가라 소리도 안 하지, 서로 아무 소리 없지. 그러면 또 얼마가 된다고요? 또 중간에 나가래. 또 욕하래. 얼마라고요? 2년. 최단 기간 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임차인만 신났습니다. 나가고 싶네요. 옆집에 더 싼 집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에 나갈 수 있다고요? 걘 또 민법 배웠다고 1개월, 전세권 배웠다가 6개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3개월.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특별한 법은 3개월이 적용되고 민법보다 요놈이 더 특별해. 3개월, 3개월. 걘 또 여기서 민법 배웠다가 1개월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전세권을 등기고 입니다. 3개월. 보증금 마련할 시간을 좀 달래니까 상가도 그래. 상가는 1년이고 3개월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임차인만 주장이 되는 것, 임대인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임대인 또 여소리 하면 또 2년 전에 요거도 먹어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액. 자,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20분의 1이 얼마래요? 5%. 자, 같은 소리입니다. 20분의 1. 자, 20분의 바로 1. 전세권에서 똑같이 나와요. 20분의 1. 하여튼 이제 상가 똑같이 이제 아예 그냥 2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 보증금에서 보증금 빼주고 나서 차임. 이것도 아마 계산해보라 이런 문제가 꼭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계속 안 나오는데 차임으로 전환. 자, 먼저 첫 번째가 연 10%. 연 10%. 연원보다는 그 다음에 요놈이 더 낮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뭐 1.25면 기준금리에다가 그리고 얼마를 더한. 옛날에 4를 곱했습니다. 3.5. 그렇죠? 3.5%를 그다음에 더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 이거 나중에 계산해 볼 겁니다. 낮은 금액은 연원이 좀 낮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낮은 금액을. 자, 금액 갖고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은 문제 풀이 때 꼭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용 금액이 이제 적용 금액 자체가 예전하고 자꾸 좀 달라지다 보니까 첫 번째 서울. 자, 서울은 적용되는 금액이 얼마래요? 9억. 자, 9억입니다. 9억.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과밀 억제권요. 원래 서울도 과밀인데 서울 빼놓고 15개죠. 그리고 지금 막 부산이 또 기어들어왔습니다. 부산이입니다. 제2의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산 얼마래요? 6억 9천. 얘가 꼭 써봐야 됩니다. 금액 꼭 물어봅니다. 6억 9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광역시. 광역시에 옛날에 부산이 있었는데 요리 갔다고요. 여기입니다. 그럼 네 개. 대전부터 시작해서 저기 밑에 울산, 그 다음에 대구까지. 부산은 빼라.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경기도 이제 일부 지역이 있을 건데,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얼마라고? 69, 54. 5억 4천. 5억 4천. 어느 지역이냐고 심하게는 안 물어보긴 할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지역은 얼마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억. 얘는 2억 7천이었습니다. 3억 7천만 원으로 적용되는 금액.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여기도 이제 우리 규정이 있을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최단 기간이 나와요. 최단 기간. 자, 최단 기간 여기는 얼마래요? 1년. 그 다음에 갱신 요구. 자, 묵시적 갱신 똑같으니까요. 갱신을 요구해서 더 합시다 라고 갱신 요구 임차인이 할 수가 있을 건데 자, 지금은 얼마라고? 옛날 5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총 얼마? 10년. 이건 총입니다. 전체 합쳐서 개입니다. 그냥 새로 10년 그러면 안 되고 전체가 10년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권리금 보호. 자, 권리금 보호인데 옛날에는 만기 3개월 전까지 그랬습니다. 3개월만에 어떻게 권리금 받고 나가? 다 뛰어내립니다. 이건 언제라고요? 만기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통보하고 그리고 만약에 권리금 받는 것을 막 방해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거 얼마냐고 저거 민법에서 물어봤을 겁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는 안 날인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라고요? 시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얼마이냐라고요? 3년. 3년 안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3년 안에는 청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12에다가 기준금리가 4.5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올 건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우리 민법에서도 이제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때 한번 또 보면 되고 보면 이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165페이지에서 2번 아마 주택임대차 하나 정도 하고 상가도 하나 정도 풀어보고 이제 경매 매수 신청
데리고 오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165페이지에서 2번은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도 괜찮고. 자, 본증금 1억 2천인데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옳은 거. 근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확정일자 받지 않더라도 그랬습니다. 주택에 매매 시, 경매 시에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도 우선하여 뭐 갖고 들이댈 얘기입니다. 우선하여 본증금 변제 받는다.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하실 겁니까? 큰일 난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있어야, 있어야. 자, 그거 들이대야 순위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받아야 우선 변제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는 필요 없지만은 여기는 필요해. 그리고 여기 소재지가 1억 2천입니다. 자, 주택 소재지가 대구 광역시였을 때 본증금 중에서 2천만 원. 우리 대구는 아직도 6천입니다. 뭔 소리 안 돼요? 저 아래 박스 나오죠. 6천. 네, 6천 정도 돼야 됩니다. 6천에 2천. 근데 1억 2천인데 어떻게 2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냐고. 말이 안 됩니다. 소액 보증금이 아니다. 1억 2천억입니다. 서울도 1억 천이요. 그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3번 나왔죠. 다세대. 다세대가 공동이니 단독이니 그입니다.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 전입신고 시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데요. 인정받지 못해요. 뭔 소리 안 돼요.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대항력을 갖춘 4번입니다.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서 증액했대요. 여기입니다. 주택을 경락받은 사람한테 그럼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 들어왔는데 그 위에 올렸다는 겁니다. 아주 죽으려고 불 속에 뛰어들었구만. 여기입니다. 4번이 맞았네. 그리고 자, 5번 해보실까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근데 주택에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그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언제 효력 발생하고, 그리고 확정일자 먼저 받아봐야 전입신고를 같은 날에 했잖아요. 저당권하고. 근데 임차인이 주당권에 우선한대요. 이건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확정일자 받은 날짜는 앞서겠지만, 대항력은 다음날로 떠밀려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임차인은 오히려 나중 2순위가 돼버립니다. 저 아까 봤던 것처럼 전입신고 없으면 열쇠 안 받고 안 들어가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항력도 다음날이니까 저당권보다 밀리는데 뭔 소리 한데, 저당권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저당권이.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 풀어보면 알 수 있고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가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5번은 조금 어렵긴 할 건데 문제 풀 때 한번 자세하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상가 쪽에서는 2번 170페이지입니다. 2번 이런 문제가 아주 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때 이제 나란히 이렇게 아주 좋은 문제가 둘이 나란히, 그리고 실무 문제에서는 요즘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도 이제 보증금 5천, 그 다음에 곱하기 100회라 월세만 보면은 100만원, 그 다음에 상가금을 임대차인데, 자, 임대차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옳은 거 아마 최근에 이제 다 이런 문제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자, 1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은 전체 임대차계 2년을, 이거 뭔 소리 안 돼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너무 황당한 소리죠. 10년. 10년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9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저 100만 원에다가 지금 몇 퍼센트일까요? 5%. 5%. 그러니까 옛날에 9%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5%.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5만 원. 이런 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잘 볼까요? 지금 상가 본다고요. 몇 기여? 차임 연체액이 금액으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200만 원에. 지금 월 차임 100이라고 했잖아요. 200만 원 이르면은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3기. 그럼 얼마래요? 300. 정말 이런 문제 괜찮았다는 겁니다. 2번, 3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이 4번. 서울특별시에 있으면은 경매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없다. 1억 5천에 적용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없다. 우리 뭐 저렇게 이제 9억, 지금 막 9억이니까 저 당시도 이제 아예 저 금액으로는 충분히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X고. 5번 해볼까요? 자, 임차인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무단으로 전대하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아주 답은 쉬웠죠. 그렇죠. 무단으로 양도지담 나가. 보따리 싸고 당장 나가. 8개 있었잖아요. 3기 차임을 연체한다든지 자고 일어난 벽돌 한 장씩 막 빼고 파손하고 뭐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나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우리 경매 쪽에서는 자 경매 쪽에서 하고 이제 매수 신청들이 하나씩은 나오는데 우리 경매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렵지는 않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1번 하나하고 이제 그리고 매수 신청대리는 너무 쉬워 갖고 그냥 해설을 봐도 좀 되긴 할 것 같은데 1번 같은 문제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176페이지.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와볼까요? 경매에 관한 설명인데 내용인데 옳은 것은 근데 경매 문제도 몇 개만 잘 풀어보시면요 맨날 요즘 또 차순위 매수 신고가 아주 맞들렸는지 계속 나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증금만 빼주면 돼요. 그리고 넘으면 돼요.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1번에서 요거 단골 문제입니다. 최근에만 안 나왔습니다. 기일입찰에서 매수 신청으로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보증금 낸다는 소리입니다. 매수 가격에 내가 써낸 금액에 아닐 건데 거기 왼쪽에 문제들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매수 가격 아닙니다. 최저가. 최저가입니다. 내가 써낸 금액 말고 그건 2002년 전이었습니다. 구민사집행법이었습니다. 10분의 1은 맞는데 매수 가격 말고 최저가.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요 문제 꼭 나온다는 겁니다. 1번 X 그리고 2번 좀 한번 와보세요. 이제 최근에 맞는 문제가 나왔는데 2번은 정말 너무 어이없습니다. 기일이 아니요. 기일이. 그건 뭐래요? 알려줘도 모를 정도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은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기일을 정하는 거 맞아요. 매수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매수는 대금 지급 기일에 기일이면 중간에는 못 낸다는 소리라는 겁니다. 기일 가장 마지막 날 아닐 건데 그러니까 기한이 맞습니다. 기한. 진짜 이건 너무 어이없어 갖고요. 교재 집어던지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실 겁니다. 기한, 기한. 근데 최근에 또 맞는 문장이 살짝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장난을 심하게도 너무 심하게. 이거 오다면 또 꼭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기한, 기한. 기일 말고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어렵지 않고요. 상법이나 민법. 우선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아닙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따로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 말고 그때는 낙찰자 허가 불허가가 떨어지는 날이지 무슨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 할 수 있냐고. 아니요. 배당요구 종기일이 따로 있습니다. 경매 들어가기 전에 배당요구 종기일 3개월 줘요. 그 다음에 유치권 4번은 쉽고요.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은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요? 있어요. 이거 무조건 인수해야 됩니다. 4번 X고 5번 보실까요? 매각부동산 유예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정말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차는 살아남는데 우리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게 되면 못 받아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조금 해설만 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요. 전 문제가 아주 괜찮았고 그리고 뭐 매수 신청 대리는 그냥 한 문제 경매하고 조금 다른 것만 그리고 최근에 또 어렵게도 안 나왔고 작년도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한 개는 나오긴 할 겁니다. 간단하게. 자, 어디다가 뭐 여기서는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지방법원에다가 장한테 신청하고 경매는 법원 행정처장이 바로 경매 교육 받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선 매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7개가 있을 겁니다. 매각기일 때 돈을 내거나 돈을 찾아오거나 우선 매수나 차순위 매수 신고나 그다음에 하는 거 포기하는 거 돈 찾아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문제 풀 때는 조금 더. 자, 여기 이제 막 2개월 만에 볼래니까 아주 그냥 허겁지겁 많이 갔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기출문제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거 이제 우리 문제집 시간 이제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요거 내용 더 살 붙이고, 좋은 문제 더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거 다 바꿔봤습니다. 심하게는 안 봐봤고 문제 뼈대는 놔두고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점검하면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자, 문제집도 좀 기대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요약집도 이제 금방 나오고 하니까 그거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